준이야, 웬일이야? 호출을 당하고? 언니 해방시켜주려고. 왜? 내가 막 감옥살이 하는 것 같아? 말이 그렇단 거지. 가자. 뭐 마실래? 여기 레모네이드 진짜 맛있어. 상큼하고. 그래, 레모네이드 두 잔 주세요. 네. 진짜 무슨 일이야? 너같이 바쁜 커리어우먼이 날 불러내고. 언니도 엄마 아빠한테 등 떠밀려 그렇게 결혼만 일찍 안 했음. 나보다 더 바쁜 커리어우먼이었을걸? 그러게,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있을까 결혼을. 그치? 그러지 말고 언니도 다시 일해라. 능력이 아깝잖아.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백준이. 언니, 요즘도 유과장님, 아니 성민 오빠 맞나? 왜? 그냥 궁금해서. 쓸데없긴. 성빈 오빠 첫사랑이 언니라며?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어. 나 유성빈 과장님, 성빈 오빠 사랑해. 여태껏 만났던 다른 남자들하고는 달라. 네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확실하게 말해줘. 정확히 언니와 성빈 오빠와의 관계. 준이야, 나 네 언니야. 이런 말 불쾌해. 나 결혼한 사람이란 거 몰라? 내가 실수한 거네. 그럼 혹시 성빈 오빠 좋아하던 여자 있었던 건 알아? 대학 선배 동생이라던데.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다 왜 그래? 야, 닭 두 마리 시켜서 너 혼자 닭다리 세 개를 뜯으면 나랑 소라 뭘 먹어? 또 나도 하나는 소라가 먹고 누나는 다른 살 먹으면 되잖아. 그래, 닭날개. 사실 이게 더 맛있거든. 이 제발 닭날개 드시고 누나도 바람 좀 피시오. 예? 누나 이거 먹어. 먹고 바람 펴서 제발 우리 집에서 좀 나가주라. 그래, 나갈게. 내돈 천만 원. 아유, 그러니까 천만 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왜이러이놈아. 누나도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 영양실적 올려서 좀 먹겠다는데 그걸 못 먹게 하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눈물이. 소라야, 안 그러냐? 근데 언니는 거 안 남겨? 언니 나중에 또 시켜줄 테니까 너야 많이 먹어. 이거 조금 모르겠다. 아니 근데 진짜 화영이는 어디 간 거야? 비 쫄딱 맞고 잔다고 일찌감치 들어놓더니. 공이 있잖아. 화영이 고등학교 때 선배인가 뭔가 했네. 걔 만난다고 나갔어. 화영이 덕분에 이렇게 닭다리를 뜯고 있긴 있다만 그 돈이 진짜 어디서 생긴 걸까? 진짜 로또 맞은 건가? 아니면? 아니면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했을까 봐? 아이고, 에이, 모르겠다. 이거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아유, 진짜 먹는 거 같고. 이만! 소라, 이거 먹어. 뭐? 벌써 사표를 써? 맞아. 나 그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 언니한테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언니 덕분에 취직도 했고 내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 언니밖에 없고 나도 내가 미친 줄 알아. 하지만 이 길밖에 없어. 미안해 언니. 화내지 말고 나 이해해주라. 아, 언니. 마셔. 마시라니까. 마시고. 그래. 이제부터 너 새 인생 살아. 아, 오늘따라
술 확 땡기네. 언제 엄마가 그런 거 걱정했어?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냐? 왜 앉아 엄마? 나 거기 좀 앉아봐. 너 사실대로 말해봐. 엄마 준 돈 어디서 난 거야? 말해봐. 어디서 난 거니? 알 필요 없어. 너 정말 이럴래? 너 엄마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을까 봐? 그래, 이 기집애야! 너 도둑놈 됐을까 봐 그런다! 어쨌든 도둑질은 안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신경 쓰지 마, 엄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딸년이 어느 날 거금의 돈을 들고 나타났는데. 야, 너 솔직하게 말해. 안 그럼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 엄마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신경 썼는데? 매일 돈 가져오라고 성화한 사람이 누군데? 어? 돈 갖다 주면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춤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볼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말해 당장! 엄마!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디? 어? 유부남이냐? 그래, 유부남이야. 나 몸 팔았어. 그래서 돈 벌었어. 가진 거라고 몸뚱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몸이라도 팔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나! 야, 이거! 누가 너한테 그딴 짓을 했어? 야! 누가 너한테 몸뚱이 팔아서 돈 가져오랬냐? 왜 그딴 짓을 해? 왜 이 기집애야! 앞으로 더 준댔어. 그거면 엄마 평생 더 살 수 있을 거야. 뭐? 야, 이 기집애야. 야, 야, 너 미쳤어? 네가 지금 나이가 묻히는 남의 집 접사를 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아이고, 내가 못 살. 아우, 나 못 살. 누나, 너 왜 그래? 야, 화영아, 네 엄마 왜 이러냐? 아이고, 시가. 아이고, 저기 집에 말하는 건 정말. 나 준 돈, 나 갖다 준 돈. 바람난 유부남 접사리 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란다. 아이고. 뭐? 그래, 나랑 사귀는 남자야. 그 남자가 나 어렵다고 해서 줘서 받아왔어. 그게 잘못이야? 외삼촌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엄마 잘 들어. 나 이제 엄마랑 안 살아. 엄마도 싫고 외삼촌도 싫고 다 지긋지긋해. 나 나가서 그 남자랑 살 거야. 그러니까 나 찾지 마. 나도 오빠처럼 죽은 자식 치라고! 뭐? 죽은 자식? 야! 야, 이 애가 할 일, 야, 이놈의 기집애야. 네가 그게 할 얘기 아니잖아. 야, 어? 아. 죽은 자식, 죽은 자식, 야, 죽은 자식, 이 기집애야. 아유, 씨가, 아유, 내가 못 살겠다, 저기. 아이고, 죽은 자식이란 말. 아, 네, 11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 오늘이에요. 네? 오늘 이화영이 시술하는 날이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어, 잠깐 나 좀 보자. 너도 같이 와서 앉고. 다 끝나고 말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대리모 시술하기로 했다. 그저 순조롭게 잘 되기만을 빌어라. 병국이야 그렇겠지만 질보, 자네가 신경 좀 쓰일 거야. 참, 고모도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알고만 있다가 나중에 회사 나면 아기만 데리고 오면 될 걸. 어떤 여자입니까? 그거 알아서 뭐하게. 좋은 여자야.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퇴교할 생각이나 하면 돼.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잘 되기만을 바라야지. 11시에 대한일보 기자와 인터뷰 있으시고 12시 반에 백마그룹 윤 회장님과 오찬 약속 잡혀 있습니다. 어, 그래. 어, 미안. 바쁜데 무슨 일이야? 여보, 오늘 연희 대리모 병원에서 시술한대요. 아니, 연희가 그래? 알았어. 나중에 통화해. 어, 어. 아, 그, 저, K 호텔이었던가, 윤 회장. 아, 왜 아직 안 오지? 전화해볼까? 어제 통화했다면서요. 그럼 오겠죠. 어, 아직 30분이나 남았구만. 아, 글쎄,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니겠죠, 고모? 아유,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도망가도 갔을 거예요, 언니. 아유, 믿어야죠. 아우, 왜 이렇게 마음이 초조할까? 오네요. 어, 어서 와.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간호사한테 얘기해요. 왔다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래야 뭐든지 다 잘 되니까. 박 선생, 카테터 준비됐죠? 네. 오빠. 나 이걸로 동현이한테 진 빚 전부 다 갚는 걸로 생각할 거야. 고마워요. 그나저나 초기 집에 어쩌면 좋아. 딸년이 첩질을 해도 애미라는 게 말리지도 못하고. 아유, 내가 죽일 년이지. 아이고, 내 팔자야. 시가 내 아무래도 속이 벗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 화행이 저걸 어쩌냐. 아이, 지가 좋던데 누가 말려. 아이, 그냥 내버려 둬. 이놈아, 외삼촌이라는 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야, 네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네 딸이 어디 가서 첩절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둘이 좋다고 그걸 내버려둬? 그게 인간이 돼서 할 짓이냐? 이런 나쁜 자식, 너 나가. 너 당장 나가, 이 새끼야. 아니, 누나 그냥 해본 소리야. 당연히 안 되지. 첩살은 안 되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간통죄가 남아있는데. 아유. 아니, 거기 유부남이라는데 그쪽 마누라가 알기라도 해봐라. 아, 머리채 잡히고.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야, 머리채는 둘째고 이 쇠고랑이라도 참 어쩌냐, 시가. 아, 내 딸이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거 뻔히 알면서 애미라는 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내가 애미냐? 내가 애미 맞냐, 시가? 아, 설마. 아이고, 아이, 화영이가 그럴 애는 아니잖아. 아이고, 아니야, 아니지. 아닐 거야. 이거 그럴까? 화이 그것이 공희한테 솔직하게 말 안 했을까? 공희? 있잖아, 왜. 화영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 살더니 얼굴 하얗고. 오늘 대리모 시술하기로 했다.
당신 뭐해? 그냥 책 보고 있었어요. 차 보낼 테니까 나와.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말아요. 나와 시간 낼 테니까 같이 점심이나 먹게. 어서 오세요. 어머, 아줌마. 아이고야, 아이고 제대로 찾아왔네. 화영이가 했던 말만 듣고 얼추 찾아왔더니만. 그래, 잘 지냈어? 아이고야, 너도 이뻐졌다. 저쪽으로 앉으세요. 아, 그래. 자기. 예. 아, 화영이 외삼촌 전화 안 받았나? 정말 너무 미남이세요. 예? 아,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아유 출세했다.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 취직을 다 하고. 너 캡틴이라며? 네. 예. 저기, 내가 너한테 꼭 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해라. 무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점장님께 알려드려. 사장님 내일 오셨다고? 네, 캡틴.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 어디서 봤더라? 시가, 너 생각 안 나냐? 글쎄. 웬일들이야? 집사람하고 간단하게 식사나 좀 하려고. 뭐 시켰어? 아니야. 기다리시게 해서. 아, 그래. 저기, 아, 너 바쁜 거 같으니까 내가 빨랑 말할게. 공이야, 그놈 누구냐? 네? 내가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심장이 떨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화영이랑 연애하는 놈, 그놈 누구냐고. 연애하는 놈 없는데? 뭐? 아니, 만나는 사람이 돈 줬다고 돈 가지고 왔던데. 어떤 놈인지 알아야 내가 조치를 취해야지. 애미가 돼서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되냐? 화영이는 찰떡 먹은 버거리 모양이 꽉 다물고 있으니 알 수도 없고. 넌 알지? 그치? 아니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너까지 이럴래? 나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냐? 말해봐 얼른. 어? 말해봐요, 공희 씨. 너무 미남이세요. 아유, 얘가 진짜. 아,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빨랑 말해. 어떤 놈이야? 사실은요. 그래. 사실은 화영이가 그랬어요. 한 1년 고생하고 평생 남보다 더 잘 살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나 봐요. 아줌마, 저도 말리려고 엄청 애썼어요. 근데 화영이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남의 애를 낳아준다는 게 그것도 천하가 할 짓은 아니라고. 네 앞날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렸었는데. 말이 대리무지. 어디 그게 할 짓이에요? 대리모? 아, 지금 우리 화영이가 대리모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외삼촌. 아, 누나. 아, 누나 진짜. 누나. 아줌마. 고모, 혼자 가지 말고 부축 좀 해요. 괜찮아요, 외삼촌. 무슨 소리야? 화영이는 괜찮아도 내가 안 괜찮아. 그리고 이번 한 번만에 성공해야지. 두 번 다시 이런 고생 하고 싶어? 뭐 해요? 부축하라니깐? 아, 알겠어요.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고 조심하고 혹시 몸에 이상 생기면 즉시 연락하고 알지? 네.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언니 귀에 딱지 않겠네. 조심 조심 조심. 고모 이 기사 불러요. 아니에요 저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야 내가 집까지 데려가. 언니. 그래 화영은 택시 타고 들어가. 우리 볼일 좀 보고 들어갈게. 이걸로 택시 타고 나머지 몸에 좋은 맛있는 거 사 먹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저 몸 놀림, 몸가짐 조심하고 알지? 감사해. 아, 오피스텔은 구한 거니? 구해야죠. 아직 뭐 했어? 집도 안 구하고. 온다. 모범파. 몸이 안 좋으니까 살살 조심해서 운전해 주세요. 알았죠? 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오빠,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알아? 우리를 이 꼴로 만든 사람들 다 파멸시켜버릴 거야.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아줌마, 아줌마 생각이 정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화영이 말려봐요. 말이 대리무지. 그게 어디 할 짓이에요? 뭐하고 있어? 야, 인자나! 야! 야, 인자나! 야! 왜 이래? 왜 또 이래? 말로 말로 말로! 말로 해! 니가, 니가 인간지냐? 네가 사람이야?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 속을 짓니? 너 어떻게 예민한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짖어놨느냐고. 하영이 나 방에 들어가. 얼른. 야. 누나. 야, 너 거기서. 너 오늘 내 살 죽을 줄 알아. 비켜. 야, 비켜. 누나. 진짜. 누나 이러지 말고 말로 해. 화영이도 이제 어른이야. 어른? 어른 하는 짓이 있다구냐?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화영아, 너 나랑 당장 가자. 앞장서. 그 집이 어떤 집이야? 내가 다 경찰을 고발해서 가만 안 둘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기나 하자.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 돈 받고 대리 뭐 해주긴 했다며. 천역 할 짓이냐? 네가 짐승 새끼야? 씨바지라니. 가자, 앞장서. 야, 내가 당장 쫓아가서 아주 요절을 낼 거야. 그 더러운 집 구석 어디야? 됐어, 그만해. 일어나, 일어나, 얼른, 얼른! 일어나, 얼른! 어쩌자고! 그 집 가서 어쩔 건데? 이제 안 하겠다고 그만두자고? 좋아. 그럼 돈 내놔. 내가 준 돈 당장 도로 내놔. 돈 없지? 집값으로 다 줬지? 그런데 이제 어쩔 거야? 주인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한테 돌려주고 나면 우리 식구 어디 가서 살려고? 어? 길거리 오막 칠까? 다리 밑에 텐트 치고 살아? 엄마 왜 그래? 난 속이 없어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난 이 집거리가 좋아 사는 줄 아냐고? 어쩔 거야? 살아야 되는데 어쩔 거냐고! 내 손으로 내 목숨 끊을 용기 없으면 살아야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너 말 잘했다.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았다. 기생충처럼 딸년 등골 옆에 묻고 남의 집 씨발질 시켜먹네. 그러니까 가자. 당장 가서 집주인한테 돈 받아 돌려주고 길바닥에 놔두지. 아님 다리 밑에서 거지꼴로 살든지. 아님 차라리 죽자. 죽어. 가. 당장 가. 일어나 이것아. 일어나라고. 어? 나 건드리지 마! 당장 믿으라 이것아. 당장. 누나. 나 건드리지 마. 나 임신했어. 아이고, 아이고, 전혀 모르는 거냐? 용서할 수 없어. 여보세요? 하영이니? 왜 전화했어? 왜는 무슨... 궁금해서... 연락하지 말랬잖아. 아휴, 그래. 안 한다. 안 했어. 어? 됐어! 괜찮지 않으면 죽기라도 했을까봐? 아, 넌 도대체 누굴 닮아 그렇게 뒤틀렸냐? 내가 그렇게 미워? 할 말 없으면 전화 끊어요. 저기 끊지 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만나게 그러면 택배로라도 붙여줄게.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정일이 언제야? 다 된 거 같은데. 화영아, 아무 때라도 배 아프면 엄마한테 무조건 전화해. 알았지? 그럴 일 없어. 곧바로 병원으로 가면 되니까. 내가 남이냐? 전화해! 잔소리하지 말고. 당신 벌써 일어났어? 벌써가 뭐예요? 7시나 됐네? 아, 피곤해서 정신없이 잤더니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당신이랑 더 누워있고 싶은데. 당신
이거 그만 안 하면 안 돼? 답답하지도 않아? 어머니 하시면 혼나요. 오늘만 하지 마. 당신 편하게 있는 모습 보고 싶어. 그래도 매일 배불뚝이 보는 것도 지겹다니까. 자, 우리 날씬이 와이프 오랜만에 한번 안아볼까? 어머니. 그래. 아침 드세요. 이게 다 뭐예요? 어때? 이쁘지? 어쩜 이렇게 앙증맞을까? 너 키우던 때 생각난다. 아, 나도 이렇게 작은 걸 입었었나? 말 마라. 아기 때 등치가 얼마나 크던지 장군감이라 그랬어. 인물도 훤하니 탈덩이 같고. 식사하세요. 그래. 어머니 지금 식사하신대요? 어머니랑 고모 금방 오실 거야. 또. 어머니, 미역국이랑 아우국 있는데 어느 거 드릴까요? 난 미역국. 너 임산부가 왜 그러니? 네. 당장 가서 제대로 복대하고. 아, 네. 당신 그냥 있어. 엄마,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사람 편안하게 해줘요. 매일 그 커다란 복대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얘 아기 가진 여자야, 임산부. 임산부가 자기 배 귀찮다고 힘들다고 배 떼어내냐? 아기를? 어머니. 진짜 배불러서 낳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힘든 것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엄마가 되겠다는 거냐? 당장 가서 하고 와라. 네, 어머니. 네 마누라 힘들다고 싸고 돌지 마라. 애 엄마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친척들 뿐 아니라 친구들도 다 만삭인 줄 아는데 저러고 있다가 갑자기 누구라도 집에 들러봐라. 여태 고생한 거 다 털통나고 웬 망신이야? 집에서 꼼짝 못하고 산 지 벌써 몇 달째예요. 엄마는 저 사람 딱 한 생각도 안 드세요? 아들 낳는 일이야. 내 자식 생기는 일이야. 그 정도 가구도 없이 어떻게 애미가 되겠다는 거야? 아휴, 저렇게 마누라 침 아프게 쌓여서는. 아유, 언니 너무 그러지 마요. 칠부도 여태껏 고생한 건 사실이지. 병국이가 매일 보면서 안타깝지 않겠소? 고모까지 역성 들어요? 내 말 뜻을 몰라? 알았어요, 알았어. 어? 자, 내가 미안해요. 아유, 식사하세요, 식사. 어? 아가야, 엄마 말 들리니? 나중에라도 엄마 만나게 되면 내 목소리 꼭 기억해 줘야 돼. 알았지? 내가 네 엄마야. 이화영. 내가 엄마야, 아가.